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 초음파 정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12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대구지방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 때문에 병원은 진료는 하지 않고 저는 진료실에 와서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드릴 정리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149번째 시간, 71세 남자에서 다양한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양측 갑상선 다발성 선종양 결절 정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리에 앞서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2019년 부산시 가정의학과 추계학술대회 강의 PPT를 선생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9월 18일날 일요일날 부산 롯데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2019년 부산시 가정의학과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제가 받은 제목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PPT가 장수가 116장이나 됩니다. 엄청난 양의 DVD입니다. 이 PPT를 선생님께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저 010-4531-2089 일로 저 선생님의 성함 문자 성함하고 메일 주소 그리고 그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이 초음파 스캔퍼 DVD 강의 자료 PPT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 강의 내용은 유튜브에 제가 녹화했습니다. 6차례에 걸쳐가 녹화했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용초사 제41기 2019년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개최되고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실습 위주 강의입니다. 교육입니다. 6사람의 정원인데 지금 3분이 등록됐기 때문에 3자리가 남았습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 010-4531-2089 저희 휴대폰 번호 또는 ILBONGKM 한별.net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청은 광고는 용초사 심장초음파 실습교육 제11기입니다. 2019년 9월 25일, 27일, 29일 허정근 쌤이 지도합니다. 5명의 정원으로 초음파 에코 실습교육입니다. 많은 쌤들이 지금 호응을 받아 지금 11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신청하신 쌤께는 초음파 스캔퍼 강의하고 스캔퍼 동영상을 USB 담아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환자는 71세 남성으로입니다. 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내원시 프리티퍼 1.3으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되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갑상선 외측 상부 그리고 우측 갑상선 하부 우측 갑상선 내측 좌측 갑상선 중간 부위 좌측 갑상선 외측의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 등에코 결절이 관찰되었습니다. 양성 선종양 결절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단은 다 똑같은데 낭성 변성의 정도가 다양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갑상선 이스무스 라이사일 그랜드 랩사일 그랜드입니다. 갑상선 우측 갑상선에 보시면 이게 아이소에코의 결절인데 낭성 변성이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다음에 우측선 하부인데 이거는 낭성 변성이 추가되는 결절이 됩니다. 프리도미넌트 시스틱이죠. 또 요거는 갑상선 내측에 낭성 변성이 조금 있는
결절입니다. 아이세크라고 있죠. 자아책감의 중심부의 남성 변성을 동반하는 결절. 또, 요, 비교적 디퓨즈하게 섞여 있는 솔리드가 프리도민트한 아데노마토스 아이소에코의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우측에서 이게 좌측에 두개 있고 아데노마토스 노졸이고 낭성변성의 아주 미약함부터 낭성변성의 프리도미넌트까지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 복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초음파 스캔법 DVD 김일봉 원장 초음파 개인교습 DVD가 있습니다. 이 DVD는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DVD를 USB에 이어서 요 케이스에 이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갑상선 파트의 강의 내용을 한번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목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스캔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나토미는 요번에 만디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하이어이드 보는 곳, 볼록티 남기기의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그 밑에 투아키아가 되고, 그 옆쪽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남자인 사이로이드 노인들은 좀 여자 비해서는 조금 밑쪽에 있습니다. 여자는 조금 위에 올라 있고, 남자는 조금 밑에 나오는 위치하게 됩니다. 갑상선을 볼 때는 프로브는 이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제 초음파 기계는 리니어 프로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프로브가 긴 리니어 프로브 있고 짧은 리니어 프로브인데 긴 리니어 프로브가 갑상선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짧은 리니어 프로브는 요거는 경동맥 초음파에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캐닝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로이드를 위에서부터 하는 것은 목적은 우리가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턴 베이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사이로이드 디센딩하는 트랙터에 사이로그로스 덕터 시스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에는 림포노드가 굉장히 많죠. 그런 림포노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쪽에 만디블의 마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만디블이죠.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죠. 여기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가 됩니다.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서브 만디블라 그랜드고, 이쪽은 턱입니다. 해 있는 데죠. 턱이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랜드마크 하나가 하이어이드 본이 보입니다. 지금 위치가 요쯤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팽팽한 조금 토상에 이렇게 보이는 스트럭처가 하이어이드 본입니다. 요 주위에 엑토픽 사이로이드라든지 사이로그로스 닥터 시스트가 많이 보이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큰 베이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쪽은 삼각형 부분이 보이죠. 여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죠. 안쪽에 성대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밑으로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는 DVD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이 DVD로 초음파 스캔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DVD가 선생님의 스캔법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